안녕하세요. 서울 재수 합격자입니다. 저는 수험 생활 동안 많이 이런 합격 수기를 보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수로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초수, 아, 재수로 합격했기 때문에 초수 시절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시작을 할때 네이버에 찾아보면서 위상 미술이 가장 먼저 있고 또 합격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위상에 와서 여기에 와서 위상 설명회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1년 커리를 하게 되었고 이때 제가 생초수였기 때문에 1년 커리를 들으면서 상반기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 후반기 때는 제가 어탁기로 학교를 다녀서 작품이랑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조화도 잘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교생 때가 생각이 났어요. 교생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 교육학이랑 전공 공부를 교생실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벌써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번 떨어져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많았으면 조금 더 먼저 빨리 시작했으면 내가 합격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누구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먼저 저는 재수 생활을 하면서 루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9시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교육학을 1시간 정도 백지쓰기를 했고, 아, 이거는 이제 초수보다는 재수 선생님에게 조금 더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수 선생님은 아직 머리에 많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출하기도 힘들고 그 인출하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 선생님들은 약간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백지쓰기 하면서 자신감도 있고 또 하는 데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을 1시간 동안 하고 백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했어요. 저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걸 버려야 될지 취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투자하지 않고 시험에 나왔을 때 너무 나 자신이 싫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 시간씩 하자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했고요. 저는 이번 시험에서 그 교육과정을 그대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거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적어서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미교론을 무조건 한 시간씩 백지쓰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닥 스터디했던 선생님이랑 했던 건데, 이 미교론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를 내가 타파를 하면은 좀더 점수가 훨씬 오르고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교론을 진짜 무조건 100점 맞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장쌤이 이야기해 주신 목적, 배경, 특징 같은 거 모두 다 그냥 아예 그런 백지에다가 옆에다가 쓰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오전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밥을 먹고 회독을 하거나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저 스스로가 게으르고 강대성이 없으면 안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스터디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는 2월부터 전화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같이 재수했던 선생님이랑 짝 스터디로 전화 스터디를 했고, 이때는 위상 기본서를 기반으로 해서 미술 교육론을 돌리고, 그리고 서미, 동미 이렇게 순서대로 돌렸어요. 하지만 이때도 같이 재수했던 선생님이랑 마음이 맞았던 게, 미교론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둘이 강했기 때문에 미교론을 더 자주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이때는 위상 표현 기본서를 기반으로 했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씩 읽으면서 회독 그리고 서로 문제 내면서 회독을 하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때도 같이 했던 짝 스터디 선생님과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상 선생님께서 강의해주시는 표현 부분은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상 선생님만 따라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터디는 이제 5월, 6월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하는데 모의고사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모의고사를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서로 장쌤이나 위상쌤이 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5, 6월 때는 장쌤이 이거 한번더 알아봐라.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따로 타이핑을 쳐서 타이핑을 쳐서 만들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5, 6월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펼쳐가는데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내기 스터디를 했어요. 네, 문제내기 스터디에서는 선생님 4명이서 밴드 스터디로 모아서 9시 딱 되면은 각자 문제를 2개씩 내요. 그러면 그 2개씩에 대해서 서로 실시간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적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후에 정답이랑 문제랑 같이 올려서 정답을 맞추고 확인하는 스터디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어떤 다른 합격생 선생님한테 합격 수기를 보고서 따라한 건데 이 방법이 저는 좋았던 게 백지 쓰기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뭔가 더 현장감 있게 그 답을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도 다음에 네 이렇게 많은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백지 쓰기 팁을 드리자면 먼저 저는 재수였기 때문에 기본이랑 심화 강의를 듣고 백지 쓰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내용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목차에 따라서 백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백지쓰기에 이제 회독하기 전에 먼저 백지쓰기를 합니다. 그 후에는 회독을 한 후에 내가 부족한 점 그리고 빈칸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직접 채우지 않고 하이라이트를 칩니다. 하이라이트를 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에 한번 다시 그 빈칸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또 빈칸을 채우지 못하면은 초성으로 해서 만약에 뭐 김홍로라는 것을 내가 못 썼다 하면은 기역 히읗 미음 아 기역 히읗 디귿 해가지고 초성을 쓴 후에 또그 다음 날 다다음 날 내가 이걸 채울 수 있는지 채울 수 없는지 점점 저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도 못 외우면은 뭐 핸드폰, 포스트잇, 다양한 데다가 여러 군데다가 붙여놓고 내가 다시금 한 번쯤 더볼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백지 쓰기를 계속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제가 시험장에서도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백지 쓰기 할수 있는 그 양이 굉장히 문제의 답을 쓸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키워드도 풍부했고 그게 점수를 받기에 좀더 이득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이랑 백지쓰기랑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팁이 있다면 일단 미술교육로는 하루에 회독을 하도록 했어요.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회독을 해야지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만약에 어떤 한 부분이 빈칸이 뚫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연결해서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민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씩 잘라가지고 그 시대별로 잘라서 내가 만약에 3분의 2는 기본서로 회독을 했다 하면은 백지쓰기로 나머지 3분의 1을 백지쓰기로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 루틴이 끊이지 않고 내가 계속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고 기록에 남을 내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동미도 마찬가지로 뭐 조선, 중미 그리고 한미 앞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고 또 안 된 거는 백지 쓰기로 해독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그래서 2주씩 해서 완벽히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를 하고 그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이제 그 전주에 백지 쓰기 했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다시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2주 동안 회독을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브나 단거나 많이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저는 서브는 미술교육론만 서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장쌤이 많은 필기를 해주시고 저 스스로 정리를 해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것 같아서 필기하는 걸 바탕으로 그리고 심화, 기본서를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요. 다른 거는 너무 도판도 많고 내용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에다가 심화를 첨가하고 또 위상쌤이 해주시는 그 섬이 도표도 같이 넣어서 네, 단권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럼프 오거나 TO가 발표될 때 너무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 받고 자면서도 자기 전에 맨날 울고 막 스터디 카페에서도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가짐은 그냥 저의 정신을 잡기 위해서 했던 방법인데 저는 사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주 그 2020년 될 때 친구랑 같이 사주 좀 유명한 사주 카페에 가서 사주를 봤어요. 사주를 봤는데 그 사주 봐주시는 그 아저씨가 저 뭐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보면 이렇게 종이에다 써주시는데 그거를 날마다 펴봤어요. 왜냐하면 내 정신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될 수 있다라는 의지랑 그런 희망을 갖기 위해서 저는 시험 전날 그리고 1차 발표 전날, 2차 발표 전날에도 항상 그거를 이제 책상에다 두고 펼쳐봤던 것 같아요. 그게 각자의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제 멘탈을 잡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믿으시는 뭐 종교나 다른 거 종교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멘탈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야 되지? 아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많은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스터디원들이랑의 마음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해가 되지 않고 그분도 나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감정이 상하지 않게 스터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인성과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내.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실기는 노량진 말고 이제 홍대로 다녔습니다. 평달에도 다녔는데요. 저는 입시를 소멸을 했어요. 소멸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항상 느꼈고 그리고 초수 때 또 실기를 했었는데 워낙 잘하시는 분도 많고 뭔가 따라갈 수 없는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그런 큰 벽을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조금 슬럼프에 빠질 것 같다. 조금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두 번씩 이 정도는 실기에 투자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큰 벽을 느끼면서 재수 때는 무조건 실기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소묘, 다른 한 번은 디자인을 해서 평달에 다녔고요. 그게 이제 2차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원동력이었고 또 모든 시험이 자신감이랑 기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세랑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기는 소묘는 굿모닝을 다녔고, 그리고 디자인은 다른 선생님, 개인 선생님이랑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 아, 제가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불안감이 있었고, 힘들고 지쳤던 날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도 그때 위상 직강을 다니면서 합격자 생분이 말해주신 건데, 모두 다 똑같다, 모두 다 힘들고 모두 다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불안하다는 마음을 듣고 조금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막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동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에 임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1년만, 그리고 조금만 더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채찍질을 하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만 내가, 아, 이렇게, 이거 조금만 쉴까? 조금만 나중에 할까? 내일 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조금만이 점점점 커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조금만 더 다잡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격수기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모두 다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